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미 어제 저녁부터 공기가 좀 탁해졌다고 느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올라가는 건 7월 2일 이후 110일 만입니다. 최근 한반도가 강력한 고기압권에 들며 대기정체가 일어났고 여기에 국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유입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덴탈마스크나 침방울 차단 마스크로는 초미세먼지까지 막기는 어려운 만큼 오늘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초미세먼지는 오늘 오후 동풍이 불며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죠.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와 평년보다 늘어난 비와 바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 서풍이 많이 부는 11월부터 다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 김태희 씨와 가수 B 씨도 순위에 올랐습니다. B 씨는 어제 오후 자신의 SNS에 내일 오전 12시, 그러니까 오늘 낮 12시가 되겠죠. 작은 소식을 전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작은 소식이라고만 표현한 의미심장한 예고에 누리꾼들은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B 씨의 아내 김태희 씨가 셋째를 임신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B 씨와 김태희 씨는 지난 2017년 결혼해서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대별로 많이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30대는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 수영장에서 4살 아이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청주 지역 한 어린이 수영장에서 4살 A양이 물에 빠졌습니다. 보호장구를 벗고 화장실에 다녀온 A양이 담임 강사를 찾아 물속으로 들어갔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허우적거리다 힘이 빠진 A양은 정신을 잃은 채 1분 넘게 잠겨 있었지만 주변에 있던 서너 명의 강사들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담임 강사가 뒤늦게 물속에 있던 A양을 발견해 급히 응급처치를 했는데 가까스로 호흡이 돌아왔지만 아직 스스로 호흡하기는 버거운 상황입니다. A양의 부모는 부실한 매뉴얼과 강사들의 안일한 대처가 겹쳐 아이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영장 측은 안전시설이나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수영장 측 강사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껌을 많이 씹으면 사각턱이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40대는 이 말이 정말 맞는 건지 확인한 연구 결과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롯데중앙연구소와 연세대 구강내과학 교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장기적인 껌 씹기가 얼굴 생김새 형태와 저작 기능에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군 대상자에게 6개월 동안 하루 3번 20분씩 껌을 씹도록 했고 이후 얼굴 모양 변화 여부를 들여다봤는데요. 아래턱의 크기와 형태 등의 변화는 없었고 씹는 근육인 저작근의 면적과 두께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랫니와 윗니가 맞물리는 교합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팀은 장기적인 껌 씹기가 얼굴 모양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음식물을 씹는 저작 기능과는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이뉴스였습니다.